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노래를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밀리언 시어터 시즌의 두 번째 투어, 동부 게리어를 담당하게 된 팀, 포레버 클로버의 첫 투어 왔고 첫 울음과 클럽입니다. 첫 울음과 클럽, 일본의 각 지역을 투어한다는 설정을 가진 시리즈 밀리언 셔터 시즌에 등장한 악곡으로 일본 동북 지역을 맡게 된 팀 클레버 클로버의 세리카, 아즈사, 미치코, 우미 이렇게 4명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첫 공개는 2021년 11월 8일 새 시즌을 소개하는 방송 밀리언 셔터 시즌 클레버 클로버 생방송에서 첫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2년 2월 23일 밀리언 셔터 시즌 클레버 클로버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사타카 유에이씨가 담당하셨습니다. 투어의 첫 번째를 장식한 팀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에 이어서 동북을 담당하게 된 팀 클레버 클로버의 첫 멤버들이 담당한 곡으로 이 역시 첫 스타트를 찍는 음악인 만큼 시작과 처음이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 우부코에와 클럽, 즉 첫 울음과 클럽의 첫 문단인 우부코에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는 울음소리를 뜻하며 우리말로 치면 첫 걸음을 떼다처럼 어떤 일이나 대상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 첫 울음소리를 높이다 라는 표현도 있으며 클럽은 투어 시리즈의 모티브인 트럼프의 문양 그 클럽, 트럼프의 클럽, 즉 클로버는 우리가 아는 그 토끼풀 모양이 아닌 지팡이, 방망이를 뜻하며 플레잉 카드와 같은 구성을 가진 타로 카드에서도 역시 클럽에 대응하는 상징은 지팡이, 동시에 상징하는 원소는 불을 상징하고 있는데 불의 경우는 3명, 즉 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노래의 내용 역시 그런 새로운 시작, 창조와 생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전한 땅 속에서 얼굴을 내밀어 새롭게 탄생하는 생명의 성격을 표현하여 담고 있는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노래. 이벤트 커뮤니에서도 각 4명의 감상이 아티스틱하고 고요하며 강인하고 신비하며 세련된 곡이라는 다양한 평을 내보인 탄생 후 많은 가능성을 품은 생명을 잘 살린 가능성이 풍부한 노래입니다. 고로 본 노래의 주제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노래의 컨셉에 잘 어울리는 곡조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곡의 글은 아티스틱하며 신비롭고 강인하며 고요하고 세련된 곡조를 따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무용 역시 그에 어울리는 타입의 무용을 인게임에서 MV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벤트 커뮤니티에서 말하길 컨템포러리 댄스, 즉 현대 무용을 이용한 춤을 사용했으며 그중 발레로 접목하여 세련된 무용과 신비롭고 강인한 아트를 접목한 안무를 선보여 주었습니다. 이전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아이돌이라는 설정과 다이아몬드라는 컨셉을 이용해 다양하게 빛난다는 주제를 사용했다면 이번 클레버 클로버의 주제는 탄생과 시작, 즉 생명이라는 주제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시리즈. 아이돌이라는 설정과 함께 생명이라는 의미가 큰 주제를 접목시킨 만큼 앞으로 소개할 클레버 클로버의 노래들은 참 복잡할 것입니다. 그 시작인 첫 울음과 클로버 역시 참 복잡한 형태의 노래를 담고 있죠. 노래의 장르는 앞에 4명이 말한 것처럼 아티스틱하고 고유하며 강인하고 신비하며 세련된 곡. 이를 생명이라는 주제를 접목시켜 생명의 아름다움과 첫 탄생의 장면의 고유함과 강인함, 그리고 신비하며 매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본 노래의 가사들은 전부 생명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빛, 바다, 풀. 빛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고 바다는 모든 생명이 시작된 장소, 푸른 생명이 살아가는 지상의 상징. 그 상징들을 가사에 넣으며 동시에 춤을 추는 무대를 배경으로 하나의 창작 무용과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즌 시리즈의 공통된 주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상징과 함께 아이돌이라는 설정을 첨가한 음악, 본 노래 속에 있는 내용들인 첫 태어남과 첫 경험 등 세상에 나와서 본 모든 경치와 행동을 아이돌로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관점에서 노래를 풀어보자면 A파트 첫 도입 소절 부분인 잠에서 깨어나 심연 위로 올라와 본 새로운 강경에서 불에 벗어나 조급하게 움직이며 외치는 장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은유적인 시적 표현을 이용해 가창한 파트, 생명이 태어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으로 처음에는 작게 피어났지만 점점 주의 열기 속에서 점점 활짝 피어나며 성장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화창한 날에는 빛을 받고 비가 오는 날에는 생명을 받아 점점 성장하는 하나의 식물처럼, 빛파트는 마치 순환에 이어져서 다음으로 넘어간 듯한 내용인데 A파트가 나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자신을 빗대어서 표현했다면 빛파트는 그대, 당신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생명이 저버리는 시간 속에서도 다음 생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지금의 자신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는 있지만 자신의 불을 대신 이어가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나며 성장하고 있다는 뜻을 들려줍니다. 즉 지금 생명이 꺼져도 뒤를 이어갈 생명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B파트는 A파트랑 다르게 타인을 바라보는 시점을 이용했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클로버. A파트는 자신을 뚜렷한 무언가로 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성장하며 생명을 불태웠지만 B파트는 마치 타인을 바라보는 시점인데 이를 클로버를 통해서 그 타인이 어떠한 형태이며 그 성장을 지켜본다고 할 수 있죠.
봐봐, 흔들리며 일어서는 자그마한 클로버 파트와 자, 토끼풀 들판을 걸어나가자 파트에서 그 새로운 생명이 그 환경에 맞춰 같이 성장한 것을 지켜본다는 느낌을 줍니다. 넓은 토끼풀 들판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후렴 C파트로 가기 직전인 가사, 자, 새로운 생명을 만나러. 이 파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고 피는 그런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순환이 흘러간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다 자란 그 생명은 다시 순환에 의해 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곳으로, 마지막 후렴 단체 파트에서는 마치 첫 A파트 부분을 많이 비튼 내용의 그런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데, A파트는 자신이 피어나는 과정과 바라보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면, 마지막 후렴 C파트 부분은 제3자의 관점에서 깨어난 새로운 생명이 아름답게 춤을 추며 성장하며 성장의 끝에 저버리고, 그 저버리는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며 첫 시작을 바치는 새로운 탄생에 축복하고, 다시 그 생명이 성장하기 위한 그 여정에 대한 응원이 담겨진 짧지만 강렬한 파트로 보입니다. 이런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순환의 반복을 윤회전생, 즉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하는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노래는 아이돌 마스터의 노래, 이를 아이돌적인 그녀들이 이미지를 접목시키면, A파트는 아이돌로서 처음 태어난 그녀들이 첫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무대의 열기와 환호 또는 쓴소리를 통해 점점 성장하고, B파트는 생명의 순환 후 이미 저버린 자신의 뒤를 이어 후배 아이돌, 즉 새로운 빛이 태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마지막 후렴 C파트는 그 태어난 후배 역시 끝이 나며 새롭게 다시 한 명의 아이돌이 탄생하고 다시 성장하는 생명의 순환을 업계의 순환으로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아이돌로서의 접목은 첫 울음이라는 노래를 기도와도 같은 파트와 깨어난 당신이 춤을 출 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노래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탄생과 죽음, 그리고 탄생을 아이돌로서의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후배들의 시작으로 해석했지만, 본 노래를 시즌2로 접목하면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시작과 끝 이후에 다시 시작된 클레버 클로버, 첫 울음소리를 내어서 세상에 나타나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언젠가 끝이 오는 법, 하지만 클레버 클로버가 끝이 아닌 뒤에 하트, 스페이드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두 번째 투어 팀 클레버 클로버의 동북지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순환의 노래, 첫 울음과 클로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탄생, 이런 순환을 담은 클레버 클로버의 첫 시작 같고, 첫 울음과 클럽,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끝으로 다시 시작된 클레버 클로버의 첫 목소리를 높이는 특별한 곡이었습니다. 노래 자체는 목소리 높여 운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생명의 탄생과 끝이란 윤회전생을 이용해 고요하면서도 강인하고 세련되면서 아트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남겨준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